케이던스. 오케이. 아이를 시작해보죠. 뿅뿅뿅. 역시 리듬 게임이지. Every world has its evils. And when the balance of power is inevitably lost, it's up to the courageous. 와, 잘다. And the wise. To restore it. But sometimes sometimes they need a little extra help. Ah! 아니, 삽을 들고 와? 얘도 사크리트였구나. Eva, 거기 너 괜찮아? 하이랄 처음 왔니? 난 트릴이야. 다친 듯 없나 보구나.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에거빠, 시커스톤이야. 상점 아저씨 어디갔어? 불이 있으면 태울 수 있을거야. 아이템은 여러 번 쓰면 사라져버려. 이건 뭘까? 아, 뭐더라고. 네, 위로 올라올 수도 있네. 왼쪽으로 갔으면은 뭐 있었을란가? 아, 그냥 요러고 지나갈라 이 말이야. 아이, 높나지. 어서세요. 각자에 맞춰서 움직여야 해. 아, 아. 아, 왜? 패턴을 기억해두면 데미지를 받지 않고 해치울 수 있을 거야. 리듬 게임이 참 말하면서 하기 힘든 게임이야. 패턴을 잘 봐. 두 박자마다 한 가지 움직여. 손을 들면 공격하지. 그 춤추는 해골이랑 똑같은 애네.
세 마리나 동시에 해치울 수 있어. 싸우기 편할 거야. 음악이 달라진 거 알겠어? 박자를 신경 쓰지 마. 넴. 삽. 사크리트. 대단해. 삽으로 벽을 파버리다니 대단하긴 하네. 진지공사 잘하겠다. 이 구멍은 뭐지? 친구들이 잠들어 있어. 링크와 젤다 공주야. 구멍을 넘어가면 들어올 수 없어. 링크를 만나러 올까? 젤다를 만나러 올까? 젤다 만나러 가야지. 젤다 공주와 링크. 누구냐? 이상한 녀석이군. 나쁜 녀석은 아닌 모양이구나. 트라이포스. 젤다 공주를 깨워줘서 고마워. 아, 잘못 눌렀다. 여행을 계속하러 가도 돼. 당분간 바빠질 것 같네. 또 만났으면 좋겠다. 어? 혼자 다 가버렸어. 뭐야? 링크로 오는 거야 이제? 아니 젤... 링... 아 그래 링크 맞지. 아니 아 젤다지 그래. 아 헷갈려 씨. 옥타보는 강력한 배리어를 펼치고 왕과 병사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조종을 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망원경을 가져가십시오. 인접한 두 개 지역까지 수도 표시된다. 확인해보자. 와. 여기에 넣을 수 있어. 이게 지도야. 시커스톤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 부적을 모으면 정보도 볼 수 있게 돼. 어쩌라는 거지?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하일 아래 큰일이 났어. 일단 나가자. 알로 사용한다. 마력을 소비해 튕겨낸다. 원거리 공격 반사도 할 수 있다. 이거 무한이야? 아 마력이 있구나. 폭탄. 아! 잠깐만 헷갈려. 아니 왜 이렇게 어렵지? 너무 어려운데? 저거는 폭탄 없으면 못 잡는 건가? 아, 반사로.
아이 개빡친데 이거. 시커스톤이야. 부활시켜줄 거야. 옥타버 기억나? 널 재우는 아까야. 자는 동안 개판 났어. 마법 악기를 모아야 해. 사중주단? 사천왕 같은 거야? 모든 적을 쓰러뜨려야 얻을 수 있는 보물상자가 있어. 그놈의 닭은 물은 들어갈 수 있나? 물은 두 번 움직여야 되는구나. 다이아를 얻을 수 있어. 쓰러져도 사라지지 않아. 특별한 가게에서 쓸 수 있어. 시스템 두 개 섞어놨네. 저건 트랩이구나. 쟤도 곤란 걸리네. 아니, 너무 어렵고 말하기도 힘들어. 아, 독 걸렸어. 숨겨진 문. 상점 주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보다 나 피가 없어요. 네크로보다 쉬워요. 근데 네크로도 어렵잖아. 상점 주인이 있네. 지형 무시, 잘 부서짐. 하트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공격 상승. 땅을 파면 되시. 저거 40대 있는 거 10처럼 보인다. 말도 걸어줘요. 물건 좀 보고 가. 라사 좀 나가마.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미스터 테리? 그게 뭐야? 아 뭐야, 잘못 눌렀어. 혼란 걸렸다.
오랫동안 데미지를 받지 않고 박자도 틀리지 않으면 비트포스의 힘이 축적돼 다이아가 많아지고 마력이 빨리 차. 좋은 아이템을 떨어뜨리기도 해. 너무 어려운데. 이래서 리듬도 리듬도 얼마 못했던 것 같아. 아니, 저거 어떻게 잡지? 휠죽, 발죽. 뭐야, 저거 어떻게 깨는 거야? 아니, 다이아 줘요. 아니, 저걸 먼저 잡았어야 했네. 이렇게 어딨어. 탑으로 파지는 애들은 다르게 생겼어요. 땅이 어렵네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아오.
이거 파지는 배우였구만. 개노답. 아니, 아, 잘 살게 냅둘까 그냥. 할 말이 없다. 저거 잡으면 다이언드. 빨간 물약, 초록 물약. 운명을 예언해 드릴까요?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신비한 남성이 보이는군요. 그를 도울 것입니다. 그렇군요. 비트 자꾸 틀려서 그런가. 아이템 같은 게 없네. 다이아. 위험의 반지 하트가 아 이미 끼고 있던 거 새로 나왔네. 아이템 숨겨진 거 다 표시 주는 건 아니네 또. 아, 네, 그걸.
아이템 다 표시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야, 그러면은 저 아이템은 존재의 이유가 뭐야? 퀘스트. 어려워. 횃불 아깝다. 유즈키 소라님 반갑습니다. 이 루트로 워프할 수 있는 것 같아, 카조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 체력은 많이 중요한데. 아, 한 마리 잡고 다이아 먹을 걸. 이건 뭐 하는 거야? 물어보면 알겠지. 용사? 굉장해. 용사가 되고 싶었어. 난 보잘것없는 데크너츠니까. 어쩌라고. 자랑이다. 아, 뭐야! 안 움직여지는데? 음악 퍼즐을 풀어야 하나 봐. 비트 바를 잘 봐. 중심에 왔을 때 움직이면 올바른 멜로디가 들릴 거야. 뭐라는 거야?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네. 언제 잠들었지? 좋은 걸 줄게. 스위치 아니야, 이거. 스위치를 입수했다. 보물상자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준다. 장비품과 루피가 없어졌네. 다이아를 사용하면 살수 있어. 망할 거. 새 무기를 얻으면 자동으로 장비돼. 아우, 일로 와봐, 씨.
다음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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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도 그대로네요. 죽어도 무기를 안 떨어뜨리네. 그렇구만. 날아오는 물건 반사. 반사의 횃불. 그냥 먹는 거야, 요정. 완전 젤다네. 아니, 근데 맵은 왜 여기로 날라온 거야? 뭐, 이거 뭐야? 아, 이거 쓰면은 알려주네. 또 빔님 반갑습니다. 빈병 또 되나? 병요정 공부를. 맵 다 밝히면 되겠지? 저 노란 아 독이었어? 씨. 야 뭔가 했는데 여기 맵 이상하네. 맵이 이상해. 워프 탈까 그냥? 미로 같은 곳인가 봐.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서 오른쪽? 저기 체력 반칸 주는 건가 저거는? 아, 또 갇혔어. 아으, 복잡시럽더라. 네, 반사 되나, 그냥? 그냥 되네. 씨앗은 뭐냐 아이템이야? 많이 모으면 좋은 일이 있을지도. 횃불 내구도 어, 어려보라. 첫봉, 첫봉. 첫날 승리 받았습니다. 저거 막타 치면은 패턴이 안 되나? 스위치를 사고 누워서 하십시오. 아으, 마나가 이걸. 얘도 요정이다. 뭐야? 저기였어? 사악한 인간놈이 벌집도 파괴하고 벌도 파괴했어. 벌집은 그냥 함정 같은 느낌인가 보네. 뭐 깨도 주는 것도 없고.
적들 죽일 때 어우야 저런 거 있을 것 같으면은 풀 같은 거는 다 깨면서 다니는 게 낫겠네요. 땅 파기 후 데미지 플러스 2 전투사 야전사 아니야 이거? 아 미친 아니 미친 저 패턴 말고 그냥 때리는 패턴도 있어? 그렇죠 그릇 공격 1회 반사 아이템 먹히고 있는지는 어디서 보지? 이게 아이템은 잃어버리고 무기는 계속 들고 있고 이런 건가? 장신구 같은 거 죽으면 잃어버리나 보네. 무기는 남아있고. 아, 왜 반사 안 돼? 이런 젠장 저거 뭐 잡을 수 있는 거 맞아? 야, 이씨. 저 슬라임 분열되는 거는 또 다른 건가? 딴 따다다단 폭탄 그렇게 아낄 필요도 없네요. 다섯 개씩 줄 것 같으면은 그렇게 그리고 삽도 소모품일 것 같으면은 그냥 막 써도 되겠다. 아까 숨겨진 길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었지? 오른쪽 막혀있어. 밑에서 U자로 삥 돌아가자. 반대 방향이었네. 여기 온 김에 왼쪽 길도 한번 가보자. 대금이 아주 좋습니다. 그놈의 치킨은 여기도 있어.
이거 왜 안 돼? 여기선 또한 미뤄지네. 아주 그냥 박살을 갖고 도는구만. 아오, 저거 어떻게 먹어? 케이던스는 제 목에 박제됐습니다. 이 게임은 로그라이크는 아니더라고요. 피하기. 치킨 때릴 순 없나? 이거는 뭐 피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나? 역사와 전통의 젤다 치킨. 아, 뭐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나 봐. 지형 무시하는 신발 있으면 좋겠다. 이거 계속하면 손가락이 지나겠다. 네, 오른쪽에 더 살펴볼까? 엄지 계속 까딱거리니까 힘들다. 저 헌터 뭐야? 아, 어, 아오,
아우 힘들어. 손가락 아파. 에아, 아 안돼. 이거 밑으로는 못 가지 않나?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여기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 항아리 깨볼까? 뭐야 삽을 왜 줘? 아니 밑에가 막혀있는데 어떻게 올려요 이걸? 헤어. 딴 데를 먼저 가야 되나? 수영 실력 키우기. 저 위에 상자 먹을 필요가 있을까? 진짜 귀중한 아이템이 있을까? 몹이 어디 남아있길래 음악이 안 끝나지? 자유이동하고 싶은데. 아 저 밑에 있구나 저거. 이게 안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나? 필요한 물건 획득. 필요해 주면서 정말 필요한 걸 줄까? 필요한 것 부츠. 아 저런 식으로 주는구나. 멋진데? 방어력이 0.5 올라간다. 여기서 0.5는 저걸까? 아 뭐야? 아 안되잖아 이거. 어떻게 저걸 먹냐고. 지금은 주인공 이름이 젤다가 맞네요. 젤다라고 했으니까. 다이아 둘. 찹찹찹찹찹찹찹. 스노클. 빈병. 스노클? 아, 요거구만. 요게 필요한 거였구만. 빈병을 입수했다. 요 정도면 되나? 물량, 물고기, 벌, 요정 등을 복원할 수 있다. 요정 넣자, 요정. 스노클 사지 않을래 줘라.
잠수할 수 있다더라. 답은 수영 실력이었고. 아, 뭐야, 한 칸밖에 안 돼요? 아, 뭐야? 수영 개뿔도 못하네. 걔도 밀잖아. 이거 밀 수 있나? 밀어지지도 않는데. 뭐야? 강해져서 돌아와라. 샵 무한 리필. 비지엠과 게임이야. 일단 다이아가 있어가지고 이 게임을 먹기는 일은 없을 것 같긴 해. 다이아 많이 모으면은 되게 게임 쉬워질 것 같아. 전격의 주문서 전기 속성이 보여야 된다. 1회용 헤엄치다가 누르면 깊이 잠수한다. 뭐 어떡해요? 안 되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아, 잘못 눌렀. 응? 여기서도 안 되는데. 이거를 장착을 해야 되나? 아닌데, 그건 아닌데. 류트는 텔포템이에요. 아, 저 이상한 저 물갈퀴를 사오라 이 말인가? 진짜 젤다네. 이것도 삽으로 조질 수 있는 건가? 뭘 먹은 거지? 찍폭탄! 일직선으로 이동하며 일곱 박자나 뭔가에 충돌하면은 폭발시킨다. 한 개밖에 없어. 그냥 폭탄 쓰자. 발로 감사합니다. 위로 쭉 올라가 볼까? 타이머가 달려있어. 모든 적을 쓰러트려야 열 수 있어. 야, 70대 턴이면은 충분하지 임마. 별로 안 충분한데? 왜 이렇게 많어? 아씨, 안 돼. 반사했으면 오케이였는데. 다시 해보자.
내 아이템. 왜 부서지기 전에 교환하려는 거지? 교환하면 수리할 수 있나? 위에서부터 하면 쉬울지도 모르. 아오 얄미워 씨. 저거 어떻게 잡아? 만화 채웠다 두고 보자 사실. 먹기 힘드네. 아우 힘들어. 왜 이렇게 아니. 이씨. 내놔 빨리. 하트 조각. 이 정도면은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열쇠. 아 뭐야 이거. 부숴볼까? 아 뭐야. 아, 안 부서지네. 폭탄만 날렸다. 박자를 던지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앞으로 계속 만날 것 같으면 박자를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도 박자를 모르겠어. 야 던져. 아까 여기서 죽었지? 제 패턴도 모르겠다. 1회 반사 내래 반세 다이아 3개 모르면 죽어야지. 상자 탐지기 이것도 써야 되는데 써도 아무 반응이 없네. 아 이거 써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미로숲에서 쓰는 건가?
새로 노란 애 나왔다. 저거는 화살인가? 화살이지? 템창에 뜨지 좋았네. 아, 밑에 금간벽 있었지. 데미지를 받거나 박살을 놓치면 안 돼. 아 왜요? 아 누가 레이피오길래 브로드소드 갖고 와 임마. 아 나 진짜 이걸 레이피오 때문에 미션했네. 일로와. 아니 제가 아니 매너 게임 하세요. 아니 아 뭐 저딴 애가 다 있어? 야 일로 와. 아니 일로 와. 일로 오라고. 닥쳐. 아니 아니 제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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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니 미친. 아 나 그 와중에 반지 깨먹었네. 억울해 죽겠다. 레이피어 있으면은 아까 저거 저 숨는 애들 잡기 쉬울란가? 두 칸 더블하면 4 데미지 대시 공격. 한 대라도 맞으면 부서진다. 던전도 있어. 에 모르면 맞아야지. 아이 뭐 모르면 맞아야지. 돈은 많이 주네요. 아니 나 그냥 저거 기둥인 줄 알았는데 기둥 아니었어? 아 다이아도 있다. 이거는 퍼즐 같은 건가?
유리 신발. 지형무실. 여기 뭐 더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나 레이피어 아니었어? 레이피어 계속 보나? 아, 나 레이피어가 두 번이네. 아까 깨먹고 그걸 까먹었네. 퍼펙트 미션이니까 조심해서 해야겠다. 오, 예, 깼다. 오호. 다이아 3개. 나쁘지 않네요. 근처는 다 깼다. 저쪽으로 가야겠다. 링크의 집? 여기가 링크 집이었어? 몰랐네. 링크의 집. Sweet my home. 여기 맞아? 여기 아니오? 아니 집에 왜 벽이 있어? 아니? 자기 집 항아리도 가차없이 부수는 모습. 아, 나비 집이구나. 링크랑 젤다 이제 진지하게 헷갈린다. 검 데미지라도 높은가? 단검. 검은 어디 갔죠? 어서오세요. 저 위에 어떻게 가지? 이거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 계단을 올라가네. 세상에. 야, 표지판 좀 치워봐. 여기다가 해야 되는구나, 그냥. 나갔다 오면 리셋되나? 하트 조각. 삽질 계절에 삽이 망가졌다.
샵젤 초고수. 아까 안 갔던 곳이 어디였지? 여기 왼쪽 캐. 치킨이다, 치킨. 저기 위에 올라갈 방법이 어떻게 올라가지? 이거 두 개 안 밀어지던데. 요런 거라도 굴릴 수 있냐? 아이, 자유 이동하고 싶다. 아, 이런. 저 어떻게 먹지? 아, 이렇게 되네? 왜 돼? 뭐 되면 되는 거지. 무슨 부채야? 위에서 한 칸 더 갈 수 있는 건가? 두 칸? 뭐야? 아, 미안. 허공이나 물 위에서 두 칸 걸을 수 있다. 단차 위에서 걸으면 공중에 뜰 수도 있다. 두 칸. 그러면은 상자 저런 거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저것도 내구도 있어.
다다다다다다. 날아오는 물건 반사. 여기 들어볼까? 아까 들어가 보지 않았나? 변교정 만들 수 있겠다. 와, 변교정이다. 8하트 회복 효과가 있다. 체력이 없어지면 자동 부활시켜준다. 어예. 병요정이다. 체력 8칸이나 채워주는 거 보면은 이 게임도 은근히 체력은 퍼주나 보네. 여기서 저 아이템 쓰면은 뭐가... 어? 진동 온다. 신기한데? 님들 이거... 지금 이 아이템 쓰니까 여기서 진동 와요. 아, 실수로 병유정 썼다. 진동 4번 오는데 모자라는 건지 모르겠네. 아, 밑으로 가는 게 맞다는 뜻인가? 아, 밑으로 가는 게 맞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 밑으로 가는 게 맞다는 뜻인가 봐. 얘네들 패턴은 뭐야? 쳐다보면 숨는 건가? 야, 이 뭐야 이거? 반사템 있어서 리듬 게임은 말하기 너무 힘들어. 빠빠빰 빠빠빰. 열쇠 두 개 있는데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걸까? 열매는 모아놓으면 어디 쓸 일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위쪽인가? 위쪽이군. 어? 뭐야 이거? 나비가 알려주네. 아이 미친, 왜 이렇게 세?
장비를 너무 강하고 한 마리 더 있네. 하트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공격 상승. 방어 0.5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이스로드 휘둘러보자. 1데미지 얼음 구슬을 발사한다. 빈병은 그래도 남아있네. 물병 만들 수 있나? 물약, 물고기 벌 요정을 보관할 수 있다. 도트 커요, 거 봐. 저거 물고기 아님? 아, 벌이구나, 저거. 폭탄으로 부수는 걸까? 병 속에 벌 넣었다. 벌 풀어주면 적을 공격한다. 일회용이다. 병벌. 얘가 젤다입니다. 부츠 찢어졌다. 나 부츠 뭐 있었지? 날개 달린 거. 호범. 미로스 은근히 어렵네. 아니 유리 베프는 뭐야? 어제 정신 나간 놈이 베프를 유리로 만들어. 어떻게 올라가지? 아! 브로드 소드가 이걸. 아니 저기 왜 닭이 있어? 로스트 펌프 일단 저거 먹고 가자. 아 유리불. 에메랄드 단검 독효과와 1데미지를 가한다. 횃불이 없어서 여기 못 들어간다.
총은 몇 턴에 1 데미지? 뭐하는 거지 저거는? 왜 이렇게 유리템만 줘? 튼튼한 거 좀 줘봐. 이거는 무슨 효과야? 넓은 범위의 적 한 마리에게 3 데미지를 간다. 아니, 범위를 모르는데 그냥 넓은 범위래. 그로드 서드. 그냥 그로드 서드가 편할 것 같다고. 필요의 주문서에서 흑돌이 나왔을까? 아, 독. 뭐야? 왜 루팅할 시간 안 줘? 제가 나갔다고요? 활, 타워 실드. 알로 사용한다. 강풍을 견딜 수 있다. 원거리 공격도 반사한다. 젤다는 무슨? 세상에. 링크 줘. 아니, 못 쓰는 무기는 왜 주는 거야? 여기서는 활, 화살 필요해가지고. 아래 아이템 돌려줘요.
상점 주인 아저씨 노래하고 있어. 장사가 되긴 하네. 어쩌다 들어왔다는 사람이 저렇게 금칠로 된 방에서 지내고 있어? 아, 뭐야. 공짜 독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나침반? 답은 맛대기다. 아니 뭐 요리만 나와. 안 쓸래. 그냥 불러도 좋아. 그냥 보너스만큼 시야 확장. 다이아도 좀 쓰고 싶은데. 저 밑에 이상한 삼각형이요. 지혜 횃불. 신발이 어디지? 저 있다. 힘의 부츠.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데미지 플러스 1이다.
좋다. 뭐야? 혼자 맞는데? 도플갱어다. 용반. 격파하면 한 칸 이동한다. 이동 중에는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 좋은 건가? 구린 것 같은데? 르노님 반갑습니다. 졸라 구려 보이는데? 이득이 있긴 해? 이동할 때 공격도 공격 가능하면 공격도 하는 건가? 같기도 하고. 보스방 열쇠. 헷갈리잖아. 3 데미지면 깨지나? 안 되네. 안녕하신가? 트라이포스의 부름을 받은 자여. 내 이름은 옥타보. 하이랄의 지배자. 날 막고 싶은가? 사중주단이 배리어를 써놨지. 마라카스. 올. 고마라카스. 개쉽네. 흰 부츠 때문에 데미지가 두 배라서 더 쉽긴 했는데. 흰 부츠 짱 좋다. 딜쟁도. 굉장히 옥타브의 사중주단을 쓰러뜨리다니. 나머지 셋 또 쓰러뜨리면 될 거야. 그 녀석은 우리 사중주단 중 최약세지. 아이템 있지 않았어? 왜 아이템을 안 먹게 안 해주냐? 아, 별거 없긴 하네. 대충 돈. 와, 폭탄.
뭐야? 나 나갈래. 피리 불고 나가. 피리 불어, 피리. 걸어서 나가야 돼? 일단 여기서 다 나오긴 했어요. 루트 여기 있었구만. 어디로 갈까? 해변? 반지 흰 반지가 아니라 흰 신발 저거 살려둘 수도 있나? 아이 덜 죽였다. 동굴과 가게들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더 확대는 못하나? 맵이 이게 다하면은 조금 필탐이 꽤 되네. 폭탄 5개 고론의 펜던트 폭탄콘 폭탄콘 파라 고로. 인간은 폭탄콘을 못 먹을 거야 고로. 고론족이 안 보여 고로. 폭탄콘이다 폭탄콘. 그런 거 먹으니? 뜨거운 지형의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 뜨거운 지형이 나와. 벌 왜 캐세? 이거 이제 저거 해제 잠금 이거 해제 못하나? 착용 해제? 아까 팁에서 빼라고 했는데 딱히 뺄 수 있는 건 없네. 났어. 아씨. 아, 내 힘 부츠.
개꿀이었는데. 아 이런. 아 어렵네 이거. 가까이 가면 또 아이 아니 유리만 나와. 이거 뭐 유리밖에 없는 동네야. 브로드 소드나 쓰겠습니다. 횃불이 꺼졌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서 쇼핑이나 할까 싶기도 하고. 다이아 상점 어디 있지? 잘못 눌렀다. 다이아 어디서 사더라? 다이아 쓰려면 죽어야 되나? 여긴가? 아닌데. 아, 빈병에다가 이거 담아갈 수 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가야 살 수 있지? 커다란 호수에서 헤엄치는 것이 운명입니다. 편리하군.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뭐야 어디서 하는 다이아 어디서 쓰는 거야? 하트 반지. 아니 이런 병교성이다. 근데 병벌이 더 좋은 거, 병벌이 더 좋은 거 같은데. 아까 벌 써보니까 겁나 세드만. 아이 왜 때려. 병교정이 낫겠다. 벌 횟수 들란가? 원제도 잘 쓰면 괜찮겠다.
여러 마리 올때 쓰면은 쓸만할 것 같은데. 찍폭탄. 금가 있는 거 있었어요? 전맵이었나? 이거만 쓰지도 않는 폭탄 먹으려고. 화를 입수했다. 한 박자 겨누고 쏠 수 있다. 어쩌라는 거지? 내 화살. 화살 회수되나? 제가 몇 칸 멀리 있는 적이라고만 내고 몇 칸인지는 안 적혀있네. 어쩌라는 거야? 그냥 한 박자 누르고 있으라 이거네. 요것들은 어떻게 먹을란가? 아 이런. 아씨. 전투삽. 상점의 물건 가격 하락. 카리스마의 반지. 돈이 하도 많아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퀘스트. 왕자님 봤어? 보이질 않아. 서핑 안 할래? 여기서 물갈퀴 얻을 수 있나 본데.
왜 안 때리죠? 주인공 이름이 젤다입니다. 진짜 젤다입니다. 얘가 왕자야? 자고 있는데? 중튜브 봤나? 야, 폭탄 먹을래? 응? 드르렁. 뭐지? 딴 애들 다 귀신이야? 왕자는 우리 손에 들어왔다. 해치진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어쩌라는 거지? 느그 왕자 관심 없습니다. 피흡단검 다섯 마리 쓰러트리면 0.5 회복한다. 별론데. 게임 자체는 되게 귀엽네. 스위치로 나온 신작 게임입니다. 서핑 금지 절대 안 된다 줘라. 여기도 아까처럼 그런 식이구나. 지금 깰 수 있는 맵인가? 포켓몬스터 동굴 생각난다. 순서대로 깨면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맞길 해도 이길 수
있을 난이도긴 하네. 아무무도 있다. 리듬 돌죽은 끝까지는 안 해봤어요. 뭐야? 팀킬하네. 누가 다 얼렸니? 비켜봐, 나 상점 들어가게. 색깔은 뭐가 있는 걸까? 뭐가 뭐지? 약간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된다. 소돔의 유리횃불. 아이, 유리템만 나와. 뭐 아이씨. 다른 템만 더 난다고 유리만 나와. 아, 이거 정해져 있는 건가? 아니면 랜덤인가 모르겠는데, 뭐, 유리만 나오네. 커봐, 유리고도 나왔어. 어우 미친.
아, 내 병유정. 이거 브로드 소드인가? 롱소드? 롱소드 왜 안 떠? 롱소드는 뭐지? 뭐임? 이거 뭐임? 아니면 링크 전용인가? 아니 젤다 전 아니 링크 전용인가? 자동삽 마비. 상점 주인이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이구나. 스크롤 소지 제한도 한계구만. 미끄러질 땐 키 입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야 돼요? 아, 내 웹볼. 미끄러지는 와중에도 삽질은. 뭐야? 하, 나 또 유리야. 아, 이 게임 유리 말고 탭 없어요?
얼음의 화살 훅샷. 훅샷 뭐야? 나무에 걸어 이동하거나 적을 마비시킬 수 있다. 이게 젤다템이었어? 건전 아이템인 줄 알았네. 훅샷. 나무에 밖에 못 거나? 엄청 쓰기 힘들 것 같다. 젤다 대표템. 쓰런 단골템. 건전에서밖에 못 봤네. 쟤는 왜 깨져? 보스 열쇠 얻었으니까 이제 다 한 거 아니야? 아, 저기로 가면 되는구나. 저거 오른쪽에 저 하트는 못 먹나 이러면? 깨고 나오면 다시 생겨있겠지? 우연이라지만 사중수단 멤버를 쓰러뜨리다니 운이 좋은 녀석이군. 하지만 이번에는 뜻대로 되진 않을 거다. 나와라 두 번째 연주자여. 오보에로 극한의 냉기를 느끼게 해주마. 위즈 뭐라고? 아니 이거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맞아? 훅은 기절만 거니까 데미지는 안 들어가네. 박살을 못 잡겠어. 이 게임이 박사를 빨리 누르면 빨리는 누르는 대로 진행이 되니까 피드백이 안 돼. 아 이런.
빨리 눌렀어도 박자에 맞춰서 이동이 이루어지면 피드백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빨리 눌러도 그냥 빨리 진행이 되니까 정확한 박자를 모르겠네. 이런 씨. 하. 아, 짜증나. 아, 세상에. 짜잔. 요거 때문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 치킨 앞에서 정신 못 차림. 딴 따다다단. 찍폭탄은 앞으로 나가는 폭탄인 것 같은데요. 맞들였으면 잡았을 듯. 저건 안 때려지나? 마티라면 잡을 수 있어. 띵 띠디디딩. 오보에를 얻었다. 젤다 눈에 다크서클 왜 저렇게 꼈지? 엄청난 기운이 느껴진다. 뿌잇 뿌잇 뿌잇. 그렇구만.